중국 BNC를 좀 보고 계신데요. 어제 장에서 워낙 뭐 상한가를 쳤고 오늘도 지금 8%의 급등 지금 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분석 좀 들어볼까요? 네, 이게 그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을 저희가 놓고 살펴봤을 때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나고는 뭐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이쪽이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.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그 생각보다는 그 치료에 관한 그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만큼의 수치를 도달하지 못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다시금 이쪽에서 테마들이 조금 더 주목받는 경향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확진자의 증대도 있지만은 최근에 돌파 감염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다시금 그러면 치료제를 봐야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주가에 반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추가적으로 그 임상 스케줄 상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초 관련한 그런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그두 가지 기대감이 부여가 될수 있겠고요. 첫 번째로는 뭐 경구용 치료제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부각이 되는 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, 그리고 모든 이러한 기대감이 부여돼서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한국 BNC 지금 지난해 뭐 이맘때쯤 주가 상황 보면 지금 거의 600% 이상 오른 지금 그렇죠. 종목이고요. 또 고점에서 보면 또한 60% 지금 빠진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정리해 주시죠.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. 어제도 강했지만 오늘은 마이너스권에서 다시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염두에 두고 1차적으로 뭐 그러한 환경이 일단은 배경이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플러스권으로 상승했을 때 추격해서 접근을 급하게 하기보다 장중에 분명히 장 초반이 최근에 종목이 강했다고 하면은 장 중반에는 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전일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장 중에 조정세가 분명히 수반되는 구간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그 상승 위에 뭐 주라든지 원로 봐서는 올라탈 필요가 있는데 일로 봐서는 그만큼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 뭐 마이너스권에 접근하는 게 매매하기로는 편한 점이 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대비해서 600%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일부 조정이 나타나 있잖아요.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대감이 크게 변한 거는 또 없잖아요. 기대감이 변한 건 없고 뭐 머크의 효능이 조금 떨어져서 다시금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나는 장기 투자로 간다 이러한 관점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. 약간 이러한 이벤트 구간을 이용해서 뭐 1주면 1주 아니면 며칠이면 며칠 짧은 구간을 보면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 놓는 거죠. 손절 구간 뭐 타이트하게 잡아도 되고 대신에 목표 수익률을 정해 두고 그만큼의 구간에서 내가 뭐 시장 변동성을 헤지한다는 전략으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강조 드리겠습니다. 일단 그 한국 BNC처럼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투자 쪽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좀 접근이 쉽지는 않은 종목인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 유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된다고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여전하다라고 보여진 시각들이 많던데요. 특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대장주들의 또 상승 여력이 있었거든요, 최근에. 앞으로의 좀 흐름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? 제약 바이오 쪽.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수급적으로도 많이 비워져 있고요. 뭐 업종의 경향이 아무래도 무형자산 쪽에 부각이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
뭐 대형 제약사들의 임상 진행,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점이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는 소외가 돼 있는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밀러 쪽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. 이쪽의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네. 분명히 제약 바이오 쪽도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을 거거든요. 여기에서 체크해 볼 거는 일단은 뭐 실적이 찍히는 게 시밀러 쪽이고 그러니까. 네.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뭐 시젠과 같은 종목들, 뭐 피크는 뭐 지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점이 있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차별화된 시약을 하는 업체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틈새에 편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분명히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수급이 빠지면서 같이 밀린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제약바이오 쪽 접근하는 데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